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에 갔다가 내려왔는데, 자, 집에서 밥을 먹게 되면 계속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또 식는 것도 사실 좀 불편하고, 예, 그래가지고 집에 일을 다 나름대로 이렇게, 예, 정리해 놓고, 자, 저기 산에 갔다 온 놈이 뭐 요리를 해달라 어쩌라 이러면 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순댓국을 조금 사왔습니다. 여러분, 태백 시장에 그 유명한 한솔 식당. 요리했어요. 어묵 김치찌개. 뭐지 요리입니까? 김치볶음이요. 어묵 볶음이요. 김치볶음. 아, 요게요? 네. 아, 맛있게 보이네. 자, 우리 너무 복잡하게 많이 차려놓지 말고. 간단하게 차렸습니다. 빨리 드세요. 배고파. 아, 네, 도깨비님. 예. 하산하실 때 힘들지 않았어요? 아, 죽어, 지금. 하산이 아니고 집에 와가지고 일하나. 거기 보니까 아까 영상 보니까 눈이 생각보다 많이 안 왔던데? 예, 생각보다 많이 안 왔어요. 근데 어제, 예. 굴빗집 올라가가지고, 예. 그 어르신하고 한잔 빨았어요. 어머나, 같이? 못 먹는 술을. 아, 한두병 먹었나? 내가? 세상에. 잘만 했을까? 잘만 해요? 아, 방은 뜨끈뜨끈해요. 방은? 응. 계속 불을 많이 떼셨겠네. 어제,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그 어른한테 힘들게 해놓은 나물을 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처음부터, 우리가 떼고 남을 만큼 나물을 하자, 이렇게 된 거야. 나무 많이 해드렸어? 아, 맛있지. 오늘 영상에 나와. 아까 봤어, 그렇잖아. 그게 조언이라는 거야. 몸으로 가서 움직여주는 게. 요번에 역시 엔진톱이 큰 역할을 했어요. 엔진도 자르고, 뽀개고 해야 되니까. 오, 이 화려한 맛. 아유, 껍데기 되게 참 좋아하셔. 근데 난 먹는 거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기 물티슈 있어요. 거기서 닦고 싶다. 아, 손가락 쪽쪽 빨면서 먹어야 돼요, 원래. 여기다가 뼈 발라놨어요. 아이고, 좋아라. 아, 산에 아니, 가서. 근데 눈이 좀 더워야 되는데 오다가 말아, 왜? 그지? 더 많이 오면 못 올라가. 응. 아니, 여기 태백 말이야. 그래야지 눈꽃 보러 오지. 아, 그건 맞지. 올라가 말았어. 더하게 되는데. 오늘 구독자님들이 거기 올라가는데 계곡 물이 그렇게 멋있어요? 와, 깜깜 얼었더구만. 완전히 위험해, 그 진짜로. 위험하지. 아이젠 끼고 왔죠? 다? 그 잠바 사다 드리신 거야? 노란 잠바? 잘하셨네. 따뜻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 그러고 요번에 올라가서, 자식 때도 보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낫다. 저기 마세요. 어묵 한번 드셔보세요. 왜 쫄딱 놓는 걸 자꾸. 어묵 김치하고 같이.
맛있어요. 밥을 말아 드셔. 내가 얼굴은 별로 안 이뻐도 우리 여자친구가 요리 잘하는 맛에. 그렇지. 얼굴이 무슨 관계야. 잘 드셔주니까 요리가 또 하는 게 재밌어. 끼적끼적하고 안 먹어봐. 요리하고 싶겠어? 왜 여사님 안 드십니까? 아까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순대도 있더라고. 오늘 아침에 그럼 몇 시에 내려오신 거야? 자꾸 사진 영상 찍다 보니까 거기서 11시인가 출발했나? 내려올 때 한 시간 걸리죠. 거기 내려올 때는 좀 빠른데요. 짐 싣고 그냥 안 내려오잖아요. 오다가 쇼츠도 찍고. 그럼 쇼츠 봤어. 고드름. 고드름 멋있더라. 요즘 쇼츠 찍는 사람들 많아졌어. 내가 어제 거기가 전화가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제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7천조에 나왔어. 맞아, 봤어. 그게 어떻게 성공적으로 요리 갔다가 조리 갔다가 하다 보니까 날아갔나 봐. 그 나머지는 한 개도 안 날아. 전화되려면 막 자리를 막 찾아야 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영상 찍는 거는 상관없잖아. 그죠? 그죠? 찍는 거는 상관없죠. 꿀맛인데 자꾸 좀. 꿀맛이에요. 묻지 마세요. 이면수 맛있어요. 환상의 맛. 배고파서 그래. 잘 구워서 그래. 잘 구웠지. 뭐. 아. 근데 건짐성이 아침 라면 끓여 먹고 이때까지 굶었더니. 그러니 배가 고프지.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일을 했으니 또 아유. 집에 와서 배터리 갈았지, 방 청소했지, 불 풀었지, 저회집 일하고 왔지. 아유. 아유. 대단해. 요새 생선이 맛있어. 구우면 다 열기, 그 열기도 있대요. 저번에 사다 준 거. 열기 쪘더니 되게 맛있더라고. 우리 여친은 도깨비 잘 만났어. 열기 사다 줘. 아이고. 이면수 사다 줘. 누가 잘 만난지 좀 보겠다. 누가 따뜻한 밥 해주고 이렇게 해준 사람 있어? 당신 나 없었으면 집에 혼자 가서 해 먹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라면이나 또 끓여 먹었겠지 뭐. 아니 모자도 안 썼는데 화면빨이 어떻게 안 좋죠? 아니요, 반 잘리게 나와요. 왜 안 나왔어? 우리 눈이 어저께 또또 데리고 나왔는데 눈 오니까 신났어. 또또 막 뛰어다니고 눈도 먹어요. 눈도. 응? 아 근데 어르신이 술을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근데 그렇게 같이 그렇게 많이 드시면 어떻게 해. 아침에 짱짱하더라니까. 공기가 좋아서 그래. 대병 한 병. 공기가 좋아서. 나중에 걱정이 돼가지고 어르신 제발 이제 조금 그만 드세요. 말 듣나. 안주는 뭐해서 먹었어?
어? 안 줘요. 안 주는 우리 포항에 박혜림이 보내주신 그 뭐지? 그 아귀포 그거 갖고 왔어? 그거 하고 아니야 안주 우리가 좀 만들었어. 잘했네. 시골 플랫폼 사모님이 예 뭐 보냈어? 돼지갈비 세상에 그 다음에 졌어? 그 태백 닭강정 아 맛있더라고. 어 태백 닭강정 그거 맛있어요. 저도 먹어봤어. 맛있어. 함주공에서 저 브라이튼 가는 쪽에 있다 그러던데. 네, 거기 있어요. 어제 인기 좋았어요. 그럼 잘 먹었겠네, 안주는 오늘. 사람 우리 지가양은 좋아했겠다, 노인네가. 그 모처럼 사람들이 오니까. 보글보글 하니까. 밤새도록 이야기하자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보글보글 하고 저 얼마나 좋았겠어. 아유, 누가 그런 데 가서 자고 가겠어. 그렇게 다 당일치기 하지. 그치 또. 몇 분 찍었습니까? 그치. 11분이야. 아, 한 2분만 더 찍고 말이지. 국물 더 드려요? 아니, 아니, 우리 여사님 이 맛있는 걸 안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맛있어. 오소리 감투. 오소리 감투가 원래 맛있어. 내일서부터 그러면 일하시겠네? 열심히 일하셔야지. 밥 더 드려요? 막 넘어간다. 밥을 그렇게 아휴. 하여튼 식성 하나는 타고났어. 물김치에서 떠주셔. 거기 들어갔네. 아, 감투 감투 오소리 감투. 오소리 감투도 몰랐잖아. 나 때문에 안 왔죠? 있는지도 몰랐지? 여기 태백이 오니까 국밥을 시키는데 내가 오소리 감투 있냐고 물었더니 그게 뭐냐 그랬어. 도깨비님이. 에휴 참. 나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나 진짜 미치겠어. 저렇게 진짜 산골에서 살아가지고 오소리 감투도 몰라. 나 그렇게 뭘 갖다고. 나 진짜 오소리에서 나온 줄 알았어. 그거 내가 딱 시켜서 먹으니까 그냥 맛있다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거 아니야. 오소리 감투는 우리는 나 같은 게 아니고 오소리 감투라는 거 자체도 있는 줄 몰랐다니까. 오소리 감투는 우리 옛날 작은 아버지가 좋아했어. 두 숟가락 있어. 많이 드세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아니 너무 많아. 적당히 먹어야지. 오케이. 제 여자친구가 손이 커가지고요. 음식을 해도 쪼잔하게 안 해요. 쪼잔하게 못해 나. 큰 살림을 해버릇 해갖고 쪼잔하게 못해. 아이고. 근데 뭐? 거기 올라갈 때 미끄럽지 않았었어요? 올라갈 때는 원래 괜찮은 거예요. 올라갈 때는 찍고 가니까 절벽 있는 데만 조심하고. 그러니까 절벽 있는데 아이진 할 때 빼놓을 때 미끄럽는데 올라가서 되죠. 그러면 저기 출발할 때 일찍 출발했으면 일찍 갔겠네. 그죠? 우리가 처음에 갈 때 어떤 컨셉으로 갔나 하면 무조건 가서 일단 도와드리자. 그래. 그 아유 귀 그냥 영상을 찍고 내려 이런 그렇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지.
진짜 그 찍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나무를 어르신이 좀 넉넉하게 그래. 우리가 만약 다섯 개를 하면 우리 한 개만 떼고 가자. 그래. 많이 했다니까 우리 나무. 그러면 위에 가서 산 위에 가서 나무를 끌어서 내려가서 그거 톱으로 자른 거예요? 그 뒤에 산이 어르신 산이야. 그러니까 알아. 그래가지고 그 산에 가니까 또 더군다나 죽은 나무가 있더라고 이만한 게. 쓰러진 나무. 그럼 그런 거는 떼도 되지. 그러면 뭐 어제 끼뜨끈뜨끈 했겠네. 계속 불 뗐으면. 맞다. 잘 들어간다며 불도. 불멍도 좀 찍지. 불멍. 정말 오랜만에. 방에서 그런 방에서 자고 나면 개운한데. 지지고 왔어요. 그래 그런 데서 몸 지져야 돼. 진짜 몸이 풀린다니까. 이불도 필요 없을걸? 뜨끈뜨끈해서. 그 어르신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 못 이긴다니까. 아 이불 됐다니까. 자꾸 꺼내기 쪽으로 더 빨리. 그럼 손님이 왔는데 이불 그 당연히 줄여야지. 할아버지 잘하셨네 노인네가. 그래도 노인네가 어저께 심심치지 않았겠다. 저녁에 신나셨겠다. 아니 밤 몇 시 됐는데 더 이야기 하잖아. 난 졸려주게 이 저 뒤 조그만 방에 갔다 왔어. 아이고 노인네가 그 적적하게 밤에 그 진짜 무서운 데서 불도 안 들어오고. 아이고. 근데 요번에 물어봤어. 진짜 괜찮습니까? 이거 적적하대. 적적하지 당연히. 얼마나 적적하겠어. 사람이 올라오니까 좋아서. 그럼. 자 우리 함도사님들 오늘 굴빗집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고맙게 여자친구가 맛있게 이렇게 장만을 해줘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제가 이번에 올라가서 영상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영상을 화면에 담아왔는데 그 후배 유튜버들이 이번에 힘을 합쳐서 나무도 해드리고 너무 좋았어 그게 정말 어르신 마당도 썰고 그렇지 곳곳에 거들어 드려야 될 만한 일이 있으면 몸 안 아끼고 요번에 아주 그 적토마징 태백의 시골 플랫폼 이래가지고 셋이 올라가서 힘을 합쳐서 나무도 한 달 뗄 정도는 해다 드렸고 근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골 플랫폼 그 힐링캐시님이 그런 지 풍경을 처음 봤지 처음 봤지 뭐라 그래 소감이 딱 들어가서 딱 그 대나무 숲길로 제가 들어가가지고 집이 딱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러시지 뭐 그지 너무 정겨워 난 그때 갔을 때 진짜 야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집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집이에요 마무리하죠 네 구독자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